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시를 읽어주는 남자의 정철호입니다. 오늘은 빛과 그림자라는 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빛과 그림자, 정철호. 그림자 없는 사람이 어디 있으랴? 이른 아침 빛과 함께 그림자는 붙어 다니고, 낮이 오면 더 그림자는 고무줄처럼 늘어나고, 풍선처럼 날아다니네. 저녁이면 가로등 아래 풀이 죽은 그림자, 빛이 없는 어둠, 그림자도 소리 없이 사라지고, 내일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으랴, 난 하루살이. 네, 빛과 그림자라는 시를 읽어드렸습니다. 빛은 어떻게 보면 곧 희망이고, 그림자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절망이랄까, 고통이랄까, 그런 의미겠죠. 그림자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구나 고통이 있고, 마음속에 상처가 있고, 다 있습니다. 그렇죠. 어떠한 그러한 불행이 있기에 행복한 거고, 상처가 있기에 즐거운 것이 아닐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른 아침, 우리가 사람이 태어나면서, 뭐랄까요? 다 불행과 고통과 시련을 앓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낮이 오면 그러한 어떠한 고통은 더 늘어나고, 우리가 젊은 시절에 얼마나 아픔도 많았겠습니까? 상처도 많고요. 그렇지만 그러한 상처들이 비료가 되어서 한 그루의 사과나무가 되는 거고, 그 사과나무에서 맛있는 사과가 열리는 겁니다. 우리가 죽으면 고통이 없는 세상이라고 그러죠. 그저 그림자도 사라집니다. 결국 우리의 삶은 100년을 산다고 하지만, 결국 100년을 살아본 사람들은 뭐라고 하지요? 다한 줄기 바람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빛과 그림자라는 시를 읽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